제가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 총 4곳을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 7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 첫 번째는 포항 구룡포 일본 가옥거리입니다. 포항 구룡포 일본 가옥거리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 구룡포길 153-1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에 가면 한국에 이런 일본식 거리가 있었나 할 곳인데 이곳은 실제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구룡포 일본이 가옥거리는 1883년 조선하고 일본이 체결한 조일통상장정 이후 일본인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살았던 곳인데 일본이 구룡포항을 만들고 동해 권역을 관할하면서 많은 일본인 어부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조선인들의 어업권을 수탈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47개 일본식 목조 건물이 남아있는데 2010년 포항시에서는 역사를 기억하는 상교육장으로 만들고자 구룡포 일본이 가옥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드라마를 이곳에서 촬영하기도 했는데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던 동백꽃 필 무렵을 촬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룡포 일본이 가옥거리 한 바퀴 둘러보고 뒤쪽으로 올라가면 구룡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도 하니까 꼭 같이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일본 가옥은 내부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서 채집 등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 구룡포 류승룡 씨가 우리나라를 막아줬으면 아픈 역사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곳이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아픈 역사의 현장이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중앙성원입니다. 서울중앙성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10길 39로 찾아가 힘드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최대의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예배당을 말하는데 무슬림들이 모여서 종교활동하는 곳을 말합니다. 사실 이태원은 워낙에 외국인들이 많은 곳인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태원에 이런 모스크가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십니다. 이곳은 1975년에 건립된 꽤나 오래된 곳인데요. 건립될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중동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성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255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성인 6,000원, 학생은 4,000원에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이곳 수생식물학습원은 실시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약 사이트는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예약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수생식물학습원은 유럽 어딘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온라인에서 보던 것보다 직접 보니까 훨씬 더 멋지더라고요. 이곳이 이국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이런 멋진 건물도 한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대청호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또 한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생식물학습원은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멋진 공간도 있고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을 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데는 1시간 정도 소요된 듯 합니다. 사실 벽돌집은 빨간색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회색빛 벽돌로 되어 있기도 하고 건물도 멋지게 생기다 보니까 계속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이런 건물들은 서너 채 정도 있는데 말씀드린 카페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수생식물학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인스타 악플이 한 곳 나오는데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입니다. 식물학습원이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식물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넓은 대청호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동유럽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이국적인 수생식물학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원 월화원입니다. 월화원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99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효원공원 안에 조성된 중국 전통 정원입니다. 다만 효원공원은 상시로 개방되어 있지만 월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되는 곳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조성된 곳인데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아침 일찍 조용하게 둘러보고 싶어서 일찍 방문했습니다. 월화원은 2006년 4월 17일 개장한 정원인데요. 1820평 규모의 커다란 정원입니다. 이 중국식 정원은 실제로 중국 노동자들이 광둥 지역에 전통 광충 양식을 되살려서 조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월화원에 오면 실제로 중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월화원 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 경기도하고 광둥성이 체결한 우호교류 발전에 관한 실행협약의 내용 가운데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 정원은 상대 도시에 짓기로 한 약속에 따라서 대략 1년 정도 조성기간에 걸쳐서 개장했다고 합니다. 월화원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월화원의 메인 건물인 부용사가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요. 부용사는 중국 원산의 식물인 부용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자라고 하더라고요.
무용은 중국에서 화단이나 길가의 관상용으로 식자하는 식물인데 생김새는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무용사를 연꽃정자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경기도 수원 효원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아산 지중해 마을입니다. 아산 지중해 마을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8번길 55-7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마치 지중해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마을입니다. 지중해 마을에 가시면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이곳에 주차하고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하얀 건물에 파랗고 붉은색 지붕이 정말 멋스러운 곳입니다. 지중해 마을은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주민 63명의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면서 만들어가는 마을답게 이름도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라고 부르는데 산토리니의 하얀 벽하고 파란 지붕의 눈부심 그리고 프로방스 비밀정원의 아늑함 파르테논 연주들의 장쾌함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유럽 문화의 건축 양식을 사용해서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고요.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포도 농사를 짓던 마을이었는데 삼성 SDI 등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원주민들이 이곳으로 정착해서 새롭고 특징적인 지중해풍의 컨셉의 마을로 조성한 마을 공동체입니다. 총 66동의 건물에서 각 동의 1층은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상점 등의 상가로 이용되고 있고요. 2층은 공방이나 전시체험 공간 등 문화예술인을 위한 임대 공간으로 그리고 3층은 마을 주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형의 파란 지붕하고 하얀 벽이 특징인 곳인데요. 마을의 주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은 프랑스, 남동부는 프로방스 느낌으로 꾸며놓아서 마치 유럽 여행을 하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중해 마을에는 맛집이나 카페 그리고 공방 같은 곳들이 많아서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국적인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마치 산토리니에 온 것 같은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지중해 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 해변길 201-54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이국적인 풍경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해안사구는 해변을 따라 길이 약 3.4km, 너비 500m에서 1.3km에 걸쳐 있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원형이 잘 보존된 북쪽지역 일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개펄하고 해변에서 육지로 이동되어서 사구가 형성되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사진 찍고 힐링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신두리 사고센터에 가시면 신두리 해안사고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신두리 사고센터도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막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풍경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신두리 해안사고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입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15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을 사용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은 1922년에 당시 제3대 한국 교구장 마크 트롤로프 주교가 주도하고요. 영국인 건축가 아더 딕슨이 설계를 해서 대성당 공사를 시작한 곳입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기도 했고 1987년 6월 10일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인 6월 항쟁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곳을 제대로 보려면 바로 옆에 정동 세실극장의 옥상 정원을 찾아가시면 좋은데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을 볼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망대입니다. 서울에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국적인 건축물을 볼 수 있는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국적인 여행지 7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